이제는 더욱더 치열해지고요. 마지막까지 하는 거죠. 네. 구슬입니다. 구슬 직접 다시 한번 노리는데요. 아, 잡아내네요. 구간이 다시 잡았고, 구슬 시우찬 들어가네요. 돌아서 들어옵니다. 앞선엔 김담비가 막아서고 있고요. 노현지가 들어오는 구슬을 잘 맞습니다. 막고 날 수도 없기 때문에 시우찬도 뺏고 다시 들어가죠. 네. 그대로 올려주고 아, 이번에도 성공시킵니다. 네. 아마 지금 지역방으로 해서 로테이션 수비를 좀 잘해주고 있습니다. 멋지게 올려주고 하고 성공시키면 KB스타즈 김민정의 첫 번째 득점 벌었습니다. 김민정 남은 시간 1초 쿼터미터까지 마우스캐스트가 뺏기지 않는 박수영 외곽쪽으로 뺍니다. 그대로 석점 들어갑니다. 56대47. 레이업 끄는 과정에서 상대 반칙까지 풀어냅니다. 아주 실책이에요. 실책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턴오버 나오면서 살짝 올려주고 이선영이 돌파 들어갑니다. 수비수 한 명, 두 명 들어왔는데 왼편에서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엄다에게 골밑 레이업. 공격 리바운드 성공했고 베이스라인 돌파 바깥쪽 봤습니다. 아,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엄다에게 3포인트. 아, 잘 봤어요. 자, 우리는 공격 마지막 공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엄다에게 3포인트를 노립니다. 들어갑니다. 엄다에게 3포인트. 다시 한번 힘을 가립니다. 수명의 옆수비입니다. 최인진입니다. 이쪽에 김민정에게 윤예빈. 안쪽 직접 치고 올라가서 득점 성공하는 이은혜가 이선영에게 저측에서 이선영이 직접 파고드는 과정 윤예빈이 다시 한번 끌어냈고요. 반독 찬스 왼손으로 살짝 올려준 거. 윤예빈 높이가 있어요. 탄력도 있고. 네, 윤예빈 리바운드를 잡고 직접 본인이 처리하는데요. 네, 지난 시즌보다 지난 시즌은 몸싸움을 하기보다는 수적은 동작이 좀 많았는데 네. 다시 흐름을 되찾기 위한 우리은행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석점 먼 거리인데요. 깔끔합니다. 아, 남았어요. 2점 써야 돼요. 아, 쏩니다.